옛날에 안동 부사에 이주천판에 할인마선은 대단하거든. 그리고 내가 지금 또 후원군 집안이고 그러니까 본 게 많아. 그리고 이렇게 그 엄마의 그 종교관 사리가 나왔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믿음이 좋으세요. 팔남매를 엄마가 다 키웠으니까. 그래서 그 엄마의 그 신심도 이어받아서 나는 하나님, 천주님, 부처님 다 불고 상관없어. 13살서부터 여학교를 안 보낸다니까 여학교 가기 위해서 신문팔이 한 게 오늘까지. 신문팔이도 경륜이야. 한번 등록금만 주고는 안 주시겠다는 거야. 엄마가. 오빠들 때문에. 근데 이제 가득 우원을 하니까 엄마가. 그래서 내가 그 학생한테 학생 저도 신문 팔아야지. 그래서 공부해 신문을 팔아야 공부를 할 건데 여자 못해요 그러더라고. 힘들다고. 그래서 남대문 지하도 건너편에 지하도에 가서 교복 조금 입고 1학년 때니까 키는 적고 그리고 앉아서 신문을 들고 있으니까 내가 돈복이 있어. 예를 들어서 30원짜리 신문이면 100원 주고 그냥 여학생이 처음이니까 그래서 사방에도 돈을 쳐놓고 이제 이렇게 신나잖아. 그리고 남학생 옆에서 안 하니까 더 좋고 저녁이면 콧구멍까지 삭하네. 교복은 말할 것도 없고 애기도. 그리고 이제 길바닥에서 이제 우동 그릇 먹고 엄마 아버지가 다 긁으셨으니까 연시 좀 사도 그리고 가고 돈은 이렇게 이제 찢어진 거 신문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엄마가 풀 발라가지고 그 새 돈은 등록금을 내고 찢어진 돈은 이제 그 다음날. 그런데 통역장 겨우지 과부가 돈이 어딨니 다 엉망진창이 된 집 속에 내가 들어가서 월세만 들고 임대업 내가 먼저 했다. 그리고 쓰레기 하치장 걸레봉장 내 고독한 몸 안 한 게 없어. 그리고 대사 유학 보내놓고 신우 애들까지 다 먹여벌려 살리니까 열 식구들은 할아버지가 장가를 세 번 가서 작은 엄마가 일곱이야. 그 시집살이를 돼지게 했다니까. 놀러다녔어야지 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시집살이는 더 컸고 그러니까 엄마가 점쟁이집 잘 가니까 대학교에 당사주까지 다 왔으니까 가서 유명한데 안 간 데가 없어. 야 이 새끼야 네가 남자로 일어나서 대학 총장감이 이 고무신이 찢어져가지고 그냥 발꼬락은 얼어붙어가지고 그냥 돈도 없이 그러고 점쟁이 집에 가서 앉아있는데 그저 듣기 싫지는 않더라고. 그리고 에휴 산중에 핀 백합 네 마음을 누가 알고. 그런 건 이제 점쟁이가 우는 거예요. 나는 조금 좁게 살았잖아. 가난하게 살았고 또 서울에 오면 이놈은 농장에서 미쳐가지고 나무 심고 웬기고 요리 조금 할 때는 웬기기 쉽고도 요리다 요리다 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한국에 와서는 또 고학하고 공부한 사람 놀러 다니는 시간이 어딨어.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학교 친구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한쪽으로 쏠려서 매달렸던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좋고 그럼 늙어서 멋지게 살고 싶었고 지금 멋지게 살잖아. 네, 네. 나보다 더 멋지게 사는 거 같아. 그렇죠. 그리고 내 재산이 아니고 다 내놨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죽을 땐 뭘 가져가? 다이아를 가져가? 문서를 가져가? 하루 세끼 만들어서 먹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해나갈 수 있는 게 어떤 데이래. 설거지, 이제 설거지는 대사 몫이고 나는 이제 음식 몫이지.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해놓으면 대사 또 이렇게 크신 분이 이제 그래서 맛이 이제 해놓은 게 뭐 별로 내가 있잖아.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지면 내놓잖아. 살다리가 부러지는 거잖아. 딱 마음에 안 들면 주전 냄비에다 물 끓여서 라면 끓일 때 난 돈 집어넣어야 하잖아. 그런데 이게 침을 안 먹지 이제.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럴 때 이제 화가 나지만 요즘은 대사님도 많은 거를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래 천당에 딴 데 없대. 여기가 천당이라고 그러시면서 허리는 아프시 90인데 안 아프겠니 그러면서 그러니까 천당에서 사니까요 감사해야죠. 근데 종교의 기본이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지 범사에 감사해야 해.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종교가 아니야. 근데 천당이라고 그러면 감사해야지 그치?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다른 날도 오늘 아침에 천당이라는 얼마나 감사해요. 당신도 감사하세요. 그랬지. 애교 떨지. 늙어 왜 애교 떨어.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떤 때 속상할 때 많지. 뭘 바꾸니 내가. 나무에 올라가지 말래도 못 자르고 싶으면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먼 데서 이렇게 바라보면 가슴이 막. 문화원도 설립하신 이후에 고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비만 가장 큰 고비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야 눈물 뺄 일이니? 네, 뭐, 눈물 빼신 거셨습니까? 그것도 뭐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니까요. 아니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방배동이 이제 다 그 이제 경매 맞고 그랬을 때는 앞에 한 분 그리고 그때 시신장기 기증 다 했어. 병이 오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내가 좋아서 했지만은 사람이 앞이 보여야지 요즘 그 눈 감고 싶어 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그게 한 2년 정도 되지. 왜냐하면 2년 동안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생각을 해봐. 그 먹지도 않고 뭐 명품 하나 사보지도 못하면서 그걸 그냥 생으로 뺏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랬을 때 막 아프니까 이제 아 이건 시신장기기증 서울대병원에다 했지. 이제 늙어서 안 가져간대. 그 당시에 초창기야. 시신장기기증을 이게 없을 때 지금은 흔하게 하지만 그럴 때 그냥 서울대학병원에다 할 때 가족 둘이 사인을 해야 돼. 안 한다고 펄펄 뛰고 뭐 우리 아들도 뭐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그 반대 남편도 반대 근데 뭐 악을 쓰고 내 거 내가 던져버린 댔는데 왜 걱정이냐고 강제로 해서 던져버렸어요. 그럼 그때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극복을 한 게 이제 어려움을 극복한 게 다른 거 없어. 그 당시에는 이 문화원에 그 단체 손님들이 많았어. 또 여기서 이제 파이어라는 음식 풀코스를 했어.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 걱정은 없어서 재산을 전부 써보지도 못하는 게 그냥 IMF라고 25% 이자를 망했대는데 누가 돈 거죠. 그럼 놀러 다녔어야지 또 돈 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돈 꿀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경매 맞아버렸는데 제일 그 서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몸이 아프니까 이제 혼자 고민을 하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박물관은 거 아니니까 막 몸이 아파지는데 5만 병이 다 걸렸어. 근데 동네 병원을 가니까 이제 사모님같이 무식하지도 않는데 몸이 이렇게 되도록 그냥 있었느냐고. 그러니까 큰 병원으로 보내는 게 서대문에 있는 삼성병원으로 보내고 그 조사를 해보니까 뭐 병이라는 건 다 걸렸어. 그러니까 병 걱정을 할 수가 없는 게 문화원으로도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동립병원 한 몸이 아프니까 이제 병원을 갔다 큰 병원으로 보내더라. 그래서 큰 병원에 가니까 이제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시신장기기증도 하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열심히 문화원을 더 했어. 그리고 긍정적인 게 있어.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놔두고 지금 현재 문화원을 내가 문화원이 내 인생의 전부니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애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병이 조금씩 낫고 서울대학원에서 준 약 계속 먹고 그러면서 많이 고쳤지 정신적으로. 그리고 안 되는 건 뭐 어떻게 경매까지 이제 맞아버렸으니까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내가 문화원에 더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말할 거 없이 지금까지 열심히 좀 뭐.
안 눈 감을 때까지 할 거야. 건강 유지 비결이라면 뭐가? 건강 유지 비결. 뭐든지 맛있게 먹으면 돼. 먹는 게 보약이야.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젊은 시절과 뭐 이 성장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많이 겪으셨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요즘 뭐 2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힘들어하시는 분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런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좋은 말씀 조금만은 힘, 고난이 축복이야. 힘든 일 있어야 성장을 옵니다. 그냥 힘든 일 하나도 없고 평케 사람은 성장 미달이야. 고난을 겪는 아이도 다른 거 보지 말고 기술을 배워. 한 가지를 계속해서 하면 거기에서 노하우가 생겨. 뭐든지 열심히 하면 돼. 그런데 그냥 열심히 안 하고 뭐가 좀 빨리 돈이 안 벌린다든지 뭐 이리 닦고 저리 닦고 해서는 안 돼. 무엇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해야 자기가 싫어하는 일 돈 때문에 하면 안 돼. 자기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는다든지 서비스업이 좋다든지 뭐 요리가 좋다든지 그러니까 호떡 하나라도 맛있게 구워봐. 그럼 당골로 와. 굶어 안 죽어. 근데 그냥 남이 호떡해서 돈 버니까 나도 호떡해서 돈 벌어야지 하면 맛이 없어. 거기에 정성이 안 들어가서 어느 정도까지 자기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늙었다고 일 안 하면 안 돼. 봉사제도 해. 왜냐하면 봉사를 한다면 미국에서는 박물관에서 입장료도 잘 받아주고 그 60세 넘어서는 많은 거 해. 봉사를. 이 인생 마무리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애들은 몰라. 조금 있으면 이제 늙어져. 금세 늙어. 나도 이렇게 문화원 할 때만 해도 62살이야. 야. 근데 88개일 줄 누가 알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한 풀이도 아껴. 자식들은 고기 잡는 법 가르치지 돈 주지 마. 돈 주면 동시에 수고하지 않고 걷는 건 전부 개떡이야. 애를 망쳐놓는 거야. 그러니까 마무리한다는 게 중요해. 그래서 책을 봤지. 인생 마무리하는 책을 몇 년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멋있게 살다 가는 글그리도 있다. 그게 내 인생에서 멋있는 마무리 책을 쓴 거야. 그래서 오늘은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